오케이. 어디? 이 내용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근데 녹화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작업하는 거를 녹화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표현을 잡고 지금은 금요일 6시 반이에요. 이따가 이제 기자회견할 건데, 그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보도자료 겸 토킹 포인트를 영어 사고로 번역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제 같이 일단 한번 상의했어요. 그래서 네, 내용의 특히 의도 이런 건 대략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번역할 때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모호한 그 표현에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디 봅시다. 아, 제목 안 잡았네. 제목 그걸로 할까? 이걸로? 아, 참. 네. 이 부분은 민주학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주민등록번호도 있는데. 그리고 dissatisfied 이거를 좀더 세게 표현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고? Disheartened? 그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 2016년 11월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번 결정에 그냥 순응하는 듯한 그런 조금 어감이 놀란다? 뭐라고 표현을 썼더라? 처음에 실망이라고만 했네. 그냥 유감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유감. 그래서 이두 문장을 좀 끊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기자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격과 동시에 좀 그런 불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뷸렛 포인트로 표현을 합시다. 프란체스 모스라고. 한국은 어차피 별로 상관없어요. This is franchise든 excluding us든 기호 8번 상호 경유선 나는 이거 그냥 이따가 합시다. 이게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었나? 아니 잠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지. 여기다가 하나 더 민주학교는 유광을 표한다 하고, 투비가 해야 이제. 요 얘기 아시 그러니까 지금 투비를 아시안계 다수 지역구로 리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8번이 여기 들어가겠지.
더운지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으스스해. 그러니까 요거를 빌렛 포인트를 만들어 스토킹 포인트를 만들고 문단으로 만들어서 포대를 만들면 될것 같네요. 자, City Council District decisions for format A day. 아, 이랬어, 고생했지? 실내를 배반하였다 얘기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오케이, 좋아. 이건 하나의 포인트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C밥이었나? 이거 저거지? Population. 이 위에 있는 거는 좀 반복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 이것만 넣고. 이건 이미 나온 내용이고, 카피 페이스트 되겠네요. 어딨지? 저건 뭘까요? 우리 아파트 파이어 알람 같은데? 아, 이래야 되는데? 끝났다. 오케이. 다시 넣고, 그리고 여기 넣고,
녹항이라고 했나, 내가?
보도자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정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게 긴데 문제는 이 수정 의견이 다 영어에 국한된 거고 어차피 한국어로 옮겼을 때별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 선정 관련된 의견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뭐를 도대체 건져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네요. 아, 좀살것 같아. 시간이 맞나? 맞겠지? 아니 지금 표차가 1400이란 얘기 처음에만 나오고 여긴 안 나오네. 추가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8A에 대해서도 잘안 나와 있네. 8%? 48.4%.
소비 몇 명인지를 써야 할 텐데 51제곱 불 몇 명? 0.5는 49.8이었나? 48.4 숫자가 안 나와? 아, population. 오, 그것도 심지어 C밥이네, C밥. 아니, 그러면, 잠깐. 아니, 왜 C밥인 걸, 내가 지웠었나? 잠깐만, 미치겠다. 아시안, 유권자, 오케이. C밥을 여기 어디서 나왔지?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가 자 그래서 자 2695 곱하기 31 1 13774 이는 13774에 가는 1398명의 피아가 필요 없고 얼마나 해서
오케이. 이거는 아드레싱 어쩌고보다는 그 우리가 맨날 당하는 그거를 써먹자. 아, 뭐지?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한인들은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라. 아, 치사해요. 자. 조사는 너무 위협적이고 좀더 훈훈한 거 없나? 대표성에 대한 질의? 질문? 아, 나 조사를 씁시다. 2주 전 아닌가?
아, 진짜 밥맛이다. 할수 없어요. 그냥 이런 그 전술적 우위는 잘 활용을 해줘야죠. 자, 듣나? 오케이. What will do next? 우리 이거 같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나왔지?
추워 또. 추워. 추웠다가 더웠다가. 1시간 걸렸네. 오케이. 대략 됐나? 이거 첫 부분, 첫 부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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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어디였지? 여기였나? 대략 됐고, 자, 저장하고, 자, 워드, 작업, 어디서 철자가 틀렸는지 등등을 보는 거죠. 띄어쓰기나 이런 거. 윈도우 캡처, 룰,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오지. 포맷 작업은 뭐 가능하겠죠. 어디가 봅시다. 얘를 빼고 대신 모니터 얘를 추가해주고 얘를 오케이 됐네 뭐. 일단 토킹 포인트 형식으로 이거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일단 아니 이건 토킹 포인트지. 처음부터 워드로 편집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됐고. 저거 좀 아깝네. 디자인. 2페이지, 2페이지. 좋아요. 또 여기는 보도자료. 문단으로 안 엮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문단이 좀 작나? 무시해.
터닝 포인트지. 여기서. 이 정도.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됐어. 끝. 끝. 자,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